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나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전세 사기 얘기 있고 또 깡통 전세 얘기 많잖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 역전세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지난달 있죠. 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한 강제 경매 건수가 총 82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빌라의 신청 건수가 51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6건이었던 직전달보다도 42%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1486가구 공시가격을 18.61% 하락하다 보니까 체감이나 앞으로 시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허그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을 위한 빌라 시세 기준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인데 5월부터는 빌라 시세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의 14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 비율이 90% 안에 들어와야지 반환보증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50%였고 전세가율이 100%였던 기존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보증한도가 한 126% 정도로 줄은 거라고 보여지죠. 주택가격 자체도 공시가격 140%, 실거래가 그냥 감정평가 순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그 재계약하는데 공시가 때문에 좀 힘들어졌다. 금액이 안 맞춰져가지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려서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가격을 낮춰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는 돈이 많아지지만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임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출산율도 그렇고 또 서민 청년들이 임대가격, 전세가격에 대한 불안 또 가파른 가격 인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여기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이 계속 이자를 납부하는 그런 구조의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정말 부담스러워했는데 이런 보증 한도가 낮춰지면서 이런 세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가벼워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시장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공시 가격만의 문제로 전세에 대한 가격에 빠지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왕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해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자체가 꼭 이거 전세로 들어가야 되냐. 전세 제도가 불안하고 상환 능력도 떨어지는데 뭐 이거 전세로 꼭 들어가야 되냐라는 것도 시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시가격이 추가적으로 영향이 생기면은 뭐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 부분 월세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시가격 외적으로 사실 금리 때문에 전세 수요가 가파르게 축소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 상당 부분 전세에 대한 그 역전세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이 4% 돌파하고 경기도도 5% 정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변환을 했던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뭐 2020년도 하반기부터 내리기 시작을 하다가 임대차법이 7월에 시행이 되면서 전세 매물도 감소도 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또 저금리 유동성에 기인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 2% 이상 되는 금리가 기조가 되고 시장 금리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이런 변화 이전부터
월세 수요로 변하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은 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봐도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60만 6천 건 정도 돼서 감소했지만 월세 거래량은 45만 2천 건 정도 돼서 그 전년 대비했을 때 28%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특히나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2.7%라는 거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이전부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월세 수요로 통해서 뭐 월세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월세를 가지고 임대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시가격의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뭐 보증금이 좀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결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뭐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B에서 전세 가격 전망 지수를 내놨는데 77.3에서 82.6으로 올랐거든요. 전세 거래도 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 수요자들은 공시가격에 맞춰가지고 이런 움직임보다도 또 그 임차인들이 어떤 뭐 보증금 상환해달라는 뭐 그런 요구 자체가 공시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놓고 현금을 쌓아놨다가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 관련돼가지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뭐 민간에서 임대 사업이나 임대 물량들을 충분히 내놓는다라는 거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 보급률 자체가 뭐 한 104%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뭐 무주택 가구도 한 40%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 한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거든요. 임차인은 임차인 나름대로의 그 월세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정확하게 납부를 한다든지 이자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반환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채무자의 역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주택 임대사업자 안에서 신용에 대한 보강을 의무화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임차인 같은 경우도 뭐 임대에 대한 반환 보증에 대한 경로를 좀 다양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대면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지 왜냐면은 지금 그 신용 보강이 부족하고 이런 약간의 그 저금리 유동성에 기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조금 너무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불신이 많이 생기는 민간 임대 사업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도 뭐 분쟁 뭐 이런 비용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 뭐 이런 향상 주거질 향상에 대해서 기여를 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에 대한 신용 보강도 의무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시 가격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근 변화하고 있는 그 월세에 대한 트렌드 또는 임대 시장의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들이 좀 더 거세지는 거지 단순히 공시가격만의 문제로 이런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도시와 경제의 송승현입니다. 예전에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 필수품이 청약통장이었잖아요. 근데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자 수는 뭐 줄어들고 있고 해지하는 분들은 오히려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정말 그 매력도를 많이 잃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청약통장에 대한 그 예치금이 100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치금이 지금 99조 7,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1월이 100조 1,800억 정도 되니까 4,300억 정도 줄어든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서울이 뭐 꾸준히 자금이 많이 늘어나서 이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뭐 상당 부분 5,769억 정도 줄었다라고 하네요. 참 이 연령자 수도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대하고 40대도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보면은 청약에 대한 그 매력도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이라는 게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겪었죠. 뭐 실거래가 지수 대비해도 지난해 한 22% 정도 떨어졌고, 최고점 대비했을 때 단지별로 마이너스 40%, 30%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거 대비했을 때 분양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도 뭐 소위 말하는 그 안전마진도 상당 부분 줄어들고 리스크는 생긴 상황이어서 예전과 같은 그런 로또도 기대해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청약통장에 있는 뭐 최고 금리가 뭐 2% 안팎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한 3에서 한 4% 정도 돼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것보다도 뭐 이자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최근 들어서 이자 수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서 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에 조금 보탤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 높죠. 아까 2040 얘기 드렸잖아요.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쓸 수 있는 돈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10만 원도 아주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임대료 올라가고 본인이 소비하는 비용 올라가고 하면은 이 10만 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당첨된다라고 해도 과연 납부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넘기 어려운 그런 산이 돼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높은 산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도 당첨된다라고 해도 지금 뭐 아까 대구 말씀드렸지만 미분양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안 나온다라는 건데, 그럼 뭐 신규 분양보다는 돈을 뭐 저축한 돈을 활용을 해서 그냥 재고 주택이나 기존 주택들을 매입하는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소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성 또는 재테크까지도 보고 또 금리를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청약통장을 해지를 하는 게 옳은 방향이냐라고 보면 뭐 개개인별로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장기간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유지를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 분양가격들을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금액들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또 토지 가격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적정 금액 안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분양 가격이 나온다라면은 청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죠. 무순위 청약들이 생기면서 뭐 청약 통장 이 유무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약 통장에 대해서도 좀 사실상 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청약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3대책들 보면은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죠. 여기랑 용산 빼고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을 규제 지역을 해제했거든요. 청약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거예요.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되면은 신규 물량, 서울의 신규 물량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 비율이
60%, 85초간은 100%로 추첨을 하게 되니까 가점이 좀 사라진 그런 상황이면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부양가족을 하면 35점,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은 32점, 청약 가입 기간은 17점의 점수를 부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추첨제를 통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좀 가입하셨던 분들은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좀 납부한 기간이 좀 긴다면은 서울의 주요 단지에서도 뭐 착한 분양가라고 하죠. 그런 가격들로 나온다라면은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청약 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필수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장기간 납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유지를 하셔서 착한 분양가가 나오면 도전을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20대, 30대에 그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2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 확실히 시장 안에서는 시장 금리도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 2030 세대에 대한 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매입 비중이 상당 부분 지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관련돼서 실거래가라든지 또는 호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뭐 30%다, 40%다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22%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20대, 30대들이 주택이 단순히 대출만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까지 가격선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일정하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 수요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거래량들이 최근 들어서 1,000건 이상으로 다소 아직 부족한 부분이긴 해도 심리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뭐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매수 심리도 2030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30 세대들의 매입 비중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 전월 대비했을 때 큰 폭은 아니고요. 한 2% 정도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20대 이하와 30대들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이 31.96%, 그러니까 한 32% 정도가 되는데 30%를 넘어선 거죠. 그 전월 대비했을 때는 그 전월에는 29.85% 정도 되니까 30%가 가지고 오는 이 수치가 나름의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30%가 넘은 것은 2021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1개월 만에 30%를 넘어섰으니까 정말 이런 그 비중 자체가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30대들에 대한 그 아파트들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 굉장히 뜨거웠던 그 시기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소위 말하는 그 패닉 바잉이 있었었잖아요. 그때 당시 2020년 12월에 34% 정도가 했었었는데 지금 뭐 정부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규제 또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27에서 한 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장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던 그런 과정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부터 보면은 10억을 초과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선제적으로 좀 허용을 했죠.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뭐 소득하고 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그 DSR이라고 그러죠. 이런 DSR 같은 경우가 그 적용이 좀 되지 않는 9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에 또 연 4% 정도의 고정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뭐 문턱을 좀 낮췄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주택 그 규제 지역하고는 전혀 뭐 무관하게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라고 하죠. LTV를 80%까지도 허용을 했었었고요. 또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 생애 최초나 신혼 디딤돌 구입자금 같은 경우도 각각 뭐 2억 5천이었는데 3억까지 또는 2억 7천에서는 4억 원까지 상향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이 그러면서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역별로 좀 살펴보니까 10월 26% 정도까지 떨어졌던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가 34.7%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 지역들 보면은 뭐 구별로 보면은 강서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강서구가 54.7%니까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 정도로 있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 안에서 2030 세대들이 바라보는 시장이 높은 고가의 주택보다는 본인 현실에 맞는 특히나 또 알뜰하고 또 보금자리로는 활용할 수 있는 이 지역들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택금융공사 HF가 되겠죠. 전국의 주택구입 물량지수가 47지수가 나왔습니다. 퍼센트가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년 했을 때는 44.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 정도가 올랐긴 해도 여전히 50을 하회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그 물량이 상당 부분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을 하는 그 지수인데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의 수를 그 비율로 0부터 100까지 나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50 밑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런 주택의 물량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살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건데 여전히 이 수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뭐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뭐 부동산의 아파트 심리 또 통계청에 대한 뭐 가구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수가 참 놀라운 그 수치인데 지난해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3입니다. 3. 그러니까 본인의 중위소득 가구가 순자산하고 뭐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게 100채 중에 3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의 물량 지수 같은 경우 2012년도를 보면은 그래도 32.5 정도 돼서 30을 넘었던 숫자인데 30에서 뒤에 0을 하나 잘라버린 그 3밖에 되지 않았고요. 2016년이 20.2, 그 다음에 2017년이 16.5, 그 다음에 2018년이 12.8, 2019년이 13.6. 계속적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환경인데 그래도 지금 뭐 대출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좀 조정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은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주택 가격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정점 찍고 나서 뭐 하락세긴 해도 역시나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뭐 내림세는 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82.4니까 뭐 3분기 대비했을 때는 7.9% 정도 떨어졌어요. 그 전에 89.3이었으니까. 뭐 지금 그 예전에 그 최고 기록들을 보면은
뭐 그 89.3까지도 올랐던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중간 가구 그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한을 부담을 내는 그 지수인데, 여전히 뭐 지수가 낮을수록 이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건데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뭐 주택 가격이 아무리 이렇게 2030 세대들이 꾸준하게 집을 사주려고 한다라면은 이 부담 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여야지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지수를 다양하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 안에 집값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자체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했고, 또 시장에 있는 금리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매입을 했고, 또 9억 이하의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절반 이상 정도가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역시나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9억보다는 밑으로 하해해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거래를 좀 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거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의 25개월 만에 반등한 이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이런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역시나 지금 소진된 그 상황 안에서는 조금 더 시장을 관찰을 해보고 지역별로 세분화하면서 내 집 마련 또는 투자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일정 부분 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시장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국회 심사 이후에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시행하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고 분양권 전매가 완화가 된다라면은 거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이 준공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 권리인데요. 정부가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전매 기한, 이거를 뭐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완화하면은 뭐 그 분양권의 물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또 분양권이라는 것이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만 있으면은 초기 자금이 굉장히 부담이 적은 그런 투자 방법이고 내 집 장만의 유용한 방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쓰지도 않고 또 새 아파트 입주도 할 수 있고 동호수도 본인이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이 개정안은 4일날 공표 또 시행한다라는 그 의견들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기간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10년이었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 외 규제 지역은 3년, 또 서울 전역은 1년, 또 그 외 지역은 6개월에서 뭐 전매 제한이 완전히 완화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광역의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는데 그 지역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매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강남 3구하고 용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아도 3년 이후에는 되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과밀억제권에 있었던 그 강동에 있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천주공도 앞서 분양을 마친 이런 단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규제 완화의 그 신호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 집계 보면 1월에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한 3,400건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3천 건이 안 되는 한 2,900건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그런 과정 안에서 뭐 이번 그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정말 1월 달부터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서울에 있는 분양권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거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 너무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13건이었는데 이제 29건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한 두 배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나 거래량이 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도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뭐 1분기에 전국 아파트 거래량 4,400건 정도, 1분기에 있는 4,400건 중에서도 분양권 이하로 거래된 마피 거래가 1,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4% 정도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1년 전보다 한 10% 정도 늘어난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그 분양권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그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아마 앞으로 공급 물량들 또는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부터 분양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년보다 한 8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한 2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건데 이게 뭐 건설사들도 미루고 하다가 이 전매 기간이 단축되면서 또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는 뭐 한 29개 단지가 되고요. 지금 지난해가 뭐 같은 기간에 한 14,600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 대비했을 때도 한 57% 정도 돼요. 일반 분양분 자체가. 그러니까 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기회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청약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2만 한 300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일반 분양분이 한 809가구 정도 되니까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도 한 4개 정도 단지 한 5,800가구 정도가 되니까 이 지역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문 상구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 건설사들도 미룰 수 없다 보니까 또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규제가 완화되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무조건 딸려가는 것보다도 아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얘기했잖아요. 뭐 전체 거래에 34% 정도면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한 30% 정도 존재하니까 내 집장만 하시려는 분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분양가 대비 얼만큼의 그 수익을 보고 또 안전마진을 기대를 해보는 거는 뭐 개개인별로 좀 다르고 하니까 너무 투기적인 성향만 아니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내집장만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투기적인 성향보다는 본인의 뭐 실거주를 기반으로 해서 내집장만을 하는 그런 방향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좀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품이 너무 낀 그런 부동산 또 분양 가격은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너무 가격이 좀 높다라고 하면서 높은데 부채 비율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이라든지 역시나 주택법을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세 가격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완화가 된다라고 해도 전세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게 국회에서 계류된 게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다라면은 어떤 뭐 내 집 마련 또는 투자에 성패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투자 또는 내 집 장만의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하고 동향을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추세가 3월 달 기준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B에서 매매 가격 지수를 일정하게 발표를 하는데 지수가 92.4를 기록했습니다. 항상 뭐 지수라는 거는 100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나 작년 7월이 100.6이었거든요. 근데 9개월 연속 하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에 대한 그 평균 매매가도 한 1.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가격 선인데요. 전달만 해도 5억 1,400만 원의 수준이었으니까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반등에 대한 뭐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역시나 서울의 평균 매매가도 12억 900만 원입니다. 지난달에 12억 2,400만 원 대비했을 때 이것도 한 1.2% 정도 빠진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도 9억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선이 깨진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지금 그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9,300만 원인데 뭐 이번 달엔 9억 7,500만 원 정도 내려간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한 2,450건 정도 되니까 지금 2,000건대가 2021년 10월 이후로는 회복을 조금 하면서 역시 뭐 평균 거래량으로는 미치진 못해도 추세 자체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서울의 아파트의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원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서울에 있는 강동구의 아파트 값이 42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강동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덕의 강일지구나 또 고덕지구 재건축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이거든요. 근데 인구수는 뭐 50만 명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90년도가 한 53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인구수가 상당 부분 줄었어요. 46만 명 정도 하는 그 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하고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상당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일대 자연환경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기준으로도 꽤 괜찮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특히나 뭐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 시내에서도 뭐 살기 좋다라는 평가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동구 지역이라는 곳이 베드타운의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삼성그룹이라든지 뭐 중공업 계열사들이 좀 있고 그다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 또 삼성엔지니어링이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대기업들 보면은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천호동의 현대홈쇼핑이 천호동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견 기업으로 보면은 세스코라든지 세종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내동 같은 경우도 뭐 기획사들이 있죠. 뭐 JYP나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는 일정하게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뭐랄까요? 뭐 지역의 색이었다라면 지금은 기업도 일정 부분은 위치를 하고 있다. 뭐 물론 강남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업무에 대한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긴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곳들이 지금 용인시에 있는 처인구 이곳이 최근 또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용인 같은 경우는 그 삼성의 기흥 캠퍼스를 비롯해서 뭐 화성이라든지 평택 캠퍼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용인 남사읍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가격선이 굉장히 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상의 경제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전기 전자라든지 반도체 산업들이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키우면서 기업가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한 특히나 뭐 지금 상황에서도 용인이라는 지역 안에서 이런 자본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안에서는 왜냐하면은 뭐 기술 인력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정책하고 노력이 좀 있으면서 국가 경쟁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산업통상부의 자료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계한 내용으로 보면은 연간 수출액이 6,400억 달러 정도 나오는 그 실적 자체가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산업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줘야 되는 건데 뭐 1964년 1억 달러가 나오고 나서 1977년엔 100억, 1995년엔 1000억, 그 다음에 2018년 정도는 6000억 달러를 그 달성을 했었는데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출이 양호했던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그다음 배터리 디스플레이로 이제 세계 뭐 수출 한 8위 정도 됐다 보니까 이런 수출을 할 수 있고 뭐 미래 먹거리가 생긴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 용인 처인구에 있다 보니까 시세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인 처인구도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곳이 어딜까요? 최근에는 대구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 세종시가 엄청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을 했고 타 지역보다 빨리 떨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2주 연속의 그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치시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대부분 입주를 해서 뭐 행정 도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뭐 전체적으로 그 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행정 중심 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의 워싱턴 DC하고 좀 공통점이 많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고 나서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국제 기관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하락을 했다라면은 이 지역에 그래도 뭐 미래에 뭐 좀 비전을 가지고 또는 이런 어떤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라든지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추이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역의 좀 약점이 뭐냐면은 인구가 출범했을 때는 11만 5천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역들이 뭐 인구 20만을 돌파를 하고 2018년도에는 뭐 아산시의 인구를 넘어서서 2022년 2월 달은 38만 명 정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 이 지역 안에서도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확정된 뭐 기업들이 없고 공공기관들이나 정부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국책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인구의 좀 확장? 이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좀 목표를 한 게 50만 인구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인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이 지역이 뭐 아까 말씀드린 용인의
초인구 남사처럼 기업들을 좀 유치한다라고 하면은 50만 인구가 달성될 수 있고 주택 가격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한정된 또 특정 뭐 직업만 존재하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는 있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에 가파르기는 좀 완만해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동향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내 집 마련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참 이 집값을 보고도 보는 시선이 각각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요. 매수자들은 집값 여전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급매물만 찾고 있고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완화가 됐고 매수 심리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조금 호가를 높여서 팔아볼까라는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뭐 거래들이 조금씩 회복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매수 우위 시장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되는 가격선들이 보니까 뭐 급매물 중심으로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매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업체들이 내놓는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물이 5만 9,900건 정도 되거든요. 약 한 6만 건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한 4만 9천 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만 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한 20% 이상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3개월 동안 만 개 정도의 매물이 누적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재고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7월이 한 6만 5천 건 정도 돼서 상승세를 좀 멈췄었고 시장에서 거래가 좀 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뭐 최근에 어떤 매수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요자들은 관망을 하고 또 매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상으로만 봐도 지금 서울 부동산에 있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KB에서 내놓는 서울 주택 가격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수 우위가 27.7입니다.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100일 기준으로 보는데 이게 27이라면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지난해 11월이 그 최저치가 15.8인데 뭐 11.9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30에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전히 그 매수자가 우위라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될 가능성이 상반기에는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최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도 세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60에서 80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나 관측 또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걷어들였던 그 흐름에서 다시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초급매로 거래가 된다라면은 하락의 관점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국지적으로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호가가 1억 넘게 팔린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뭐 강남이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 대형 평수들이 존재를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용산에 있는 한남더힐 같은 경우도 110억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10억이 됐다라는 거는 뭐 100억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단지 안에서도 뭐 최고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최고가가 77억 5천만 원 정도가 했었으니까 42% 정도로 증가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거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앞으로 뭐 1등 단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8억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이게 역대 최고가라고 하니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뭐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양극화의 대표적인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들, 이게 뭐 자산가들이 바라보는 주택 시장의 흐름하고 또 일반적으로 뭐 중위 가구들이 바라보는 시장들, 또 실수요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그런 흐름의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볼 때 본인의 자산 규모와 스탠스에 맞춰서 투자나 내 집 장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중위가구 소득인데 자산가들의 흐름을 굳이 쫓아갈 필요도 없고, 자산가들이나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락세다, 또는 지금 뭐 매수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굳이 뭐 동조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 어떤 자산의 세그먼트대로 또 지역들 국지적인 그 흐름이 따로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전망들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유세가 조금 낮아지면서 당분간은 뭐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들은 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 역시나 핵심인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다가왔을 때 이런 다주택자 또는 갭투자 또는 뭐 부채 비율을 키우신 분들의 투자의 매물들은 상당 부분 초급매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 초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면서 시장은 뭐 상반기까지는 하락 안에서 조금 가격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들마다 투자 전략들이 다 다르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또 잘 모르고 투자 전략들이나 내 집 마련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전화를 주시면서 뭐 상담들을 통해 가지고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상반기에 분양을 하는 이 지역, 서울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뭐 새로운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높이가 41층이라는 건데요.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 분양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휘경자의 디센시아도 35층이고 또 이문 레미안 라그렌다도 27층인데 이거보다 높게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준주거 지역인데 최대 용적률이 400%잖아요. 근데 최대 용적률에다 42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보다 높게 지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질문들을 주시고 뭐 취재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용도 지역하고 좀 다른 지역들이 두 군데들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결합 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에는 고밀도로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고 또 구릉지 같은 경우는 점유율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그 점유율 지역에 있는 용적률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율로 되어 있는 지역의 그 용적률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A 구역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이후에 A하고 B 구역의 수익을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A 구역하고 B 구역의
사업성들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A하고 B구역이 서로 그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보면은 지난 2008년 그 전국 최초로 이문 3구역에 결합개발계획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정비법에 보면은 재정비 촉진 사업, 뉴타운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호선 외대 앞에 보면은 역세권 그 구역이 있거든요. 이문 3-1구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장상 은릉 인근의 구릉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문 3-2구역인데 이곳을 통합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또 말씀드린 거하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라고 보면 이 구릉지 같은 경우는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그 경관도 좀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점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공익적인 그 요소를 좀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좀 고밀로 개발을 하면서 많은 그 공급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다라면은 역세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용적률을 가지고 이쪽 역세권에 있는 용적률로 좀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용적률 거래제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들이 사실상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구역이라든지 또 어떤 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의 장점이 있어서 많은 국가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시대 자체가 뭐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사유에 대한 재산을 좀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시장경제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들의 그 손실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공익적인 목적도 토지를 규제를 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타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개발권 양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의 촉진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 제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서 뭐 증축이라든지 개축 같은 이런 제한들을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을 억제를 하면 그 대가로서 뭐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어떤 뭐 거래되는 제도를 가지고 양도를 할 수 있고 하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주거 지역들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또 가까운 곳에 일본 같은 경우도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그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중심시가지 같은 경우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규제를 받게 되면 토지를 최유효로 활용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유효로 할 수 있고 고도나 고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뭐 움직임 때문에 토지 이용을 좀 탄력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심부에 있는 상업지역들도 고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정책의 요청에 따라서 2000년에 도시계획법하고 건축기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특례 용적률 적용 구역 제도를 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 개발권 양도라는 게 뭐 어떤 개발이 완성이 되고 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이라든지 지세 또 경관지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의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런 용적률 거래제하고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취지는 같긴 한데 좀 비슷하긴 해도 약간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거래하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정 밀도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보존지구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매입을 하고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을 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측면의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문 3-1구역 같은 경우가 준주거지 최대 용적률 400%에서 이문 3-2구역이 일종 일반 지구지 그 지역의 최고 용적률이 150% 정도 되죠. 그러면 이런 결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이문 3-2에서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3-1, 이문 3-1로 이전을 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 그 이문 3-1구역의 용적률은 419.7, 그러니까 420% 정도로 상향이 되고 또 이문 3-2구역 같은 경우는 74.3으로 하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역세권에는 고밀로 개발해서 충분하게 물량들을 확보를 할 수 있겠고 경관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를 낮추고 경관도 보호할 수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기존에는 2,680가구 정도가 공급돼서 될 예정이었었는데 1,641가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21가구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증가한 가구의 대부분이 1인 가구들을 위한 그런 주택들이 많이 마련이 돼요. 소형주택이나 또 장기전세주택 지금 필요하다라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임대시장의 불안, 전세시장의 불안, 또 깡통전세, 빌라왕 사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전세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급증된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결합 개발 방식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지역의 경관도 살리고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는 의의에 좀 부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합 재개발 방식을 단순히 경관만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사업성하고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관지구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공사 난이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세도 높고 아마 지반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사업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신도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들이 낮아졌는데 이런 결합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어떤 주거의 그 변화나 경관들을 유지를 하면서 뭐 주택의 변화 또 주변 일대 주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들의 이익들은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또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그 주택 트렌드에 있을 때는 경관이 좋은 곳에 거주를 하면은 주택 가격이 또는 주거질이 극대화될 수 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역세권 주변에 거주를 하면은 아무래도 교통의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는 역 주변에 있으면 소음이라든지 유동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쾌적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가질 수 있겠고 또 경관 쪽에 간다라면은 교통과의 거리라든지 나중에 출퇴근하는 정도의 이런 뭐랄까요 뭐 편리성들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입주를 할 수 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타 나라에서도 개발권 양도제라든지 용적률 거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택의 공급도 좀 늘릴 수 있고 또 어떤 사익의 이익도 가져갈 수 있고 공공의 이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결합개발 방식인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한다라면은 주택 공급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근에 어떤 뭐 주택들을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또는 뭐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에 6건이 2년 전보다 내린 역전세라는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무려 86%가 역전세라는 비중이었고요. 서울은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도 63%가 역전세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세 시장 공포, 역전세 공포가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세입자들이나 집주인들도 전략들을 수립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올해 1분기에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한 27,900건 정도가 됐어요. 이 중에 17,000건 정도가 2년 전 2021년이 되겠죠. 1분기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전국에서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아까 대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곳 보면은 이곳 외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면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세종도 76% 정도가 역전세고 인천도 한 70%가 역전세입니다. 또 부산도 68%가 역전세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수도권도 살펴보면은 64.5%가 역전세입니다. 또 지방도 55%가 역전세라는 거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전세가 일어나는 그런 탓이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잖아요. 지금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두 번 정도 했지만 그래도 어떤 뭐 금리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역시나 횡보하고 있는 금리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세에 대한 수요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자세 조사들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7.78% 하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뭐 앞으로도 매매 가격에 대한 부담감 있죠.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감 있죠. 그게 입주 물량들 고려를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급락세들을 보였던 곳 자체가 보면은 매매 가격이 하락된 곳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은 뭐 단단하고 뭐 똘똘한 지역, 그 다음에 수요들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평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고금리에 대한 압박과 입주 물량에서 이겨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 정도가 역전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통계 자체를 보더라도 뭐 지금 어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자체로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면 하락한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 하락 거래도 억대라는 게 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는 2년 대비했을 때 2억 3,400만 원 정도가 하락한 거래가 실거래로 찍혔고요. 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1억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학군 수요가 많다라는 대치동 있잖아요. 대치동의 우성 1차 또 2년 전 평균 시세 전세에 대비했을 때도 4억 2,500만 원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서초동도 상당히 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도 2년 전보다 4억이 떨어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 자체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버텨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들도 많아졌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고금리와 또 입주 물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 가격이 굉장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일정 부분 놓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적정 시기가 되면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월세로만 머무르고 싶은 수요 외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최근 매수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세에 대한 수요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전세 수요자들이 이렇게 축소된다라면 임대 사업자들 또는 임대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일정 부분 자금들을 준비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일정 시간 안에 좀 임대 시간을 좀 벌어놓는다든지 이사 시기를 조금씩 잘 맞춰놓으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제 시기에 반환받지 못하고 이자 쪽으로 해서 계속 받는 그런 구조로 된다면은 나중에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때는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하시고 이사라든지 또는 내 집 장만 또 어떤 반환에 대한 상환 고려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용도 변경도 쉽지 않다 보니까 시행 주체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사실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시기 때는 대체재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금리 유동성에 기대서 어떤 특수성을 많이 누렸던 상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시장이 규제가 풀리고 나서 거래량이 완전히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용도가 쉽게 변경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행강제금 자체를 수천만 원씩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분양받으신 분들 참 고민을 해보시면서 전략들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 보니까요, 생숙으로 지금 10월 14일부터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거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연 두 번 정도 부과를 하는데 이게 횟수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의 10%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거기에 연 두 번 부과하고 횟수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재산적으로 보고 재산적으로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에다가 이런 낭패가 시장에서 리스크로 발생이 된다라면은 이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호텔하고 오피스텔의 중간 정도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틈새 상품이라고도 불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었죠. 그 다음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됐었죠. 그 다음에 대출 규모도 조금 키울 수 있고 제외가 됐던 상품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수백 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역효과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도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이런 대출을 많이 받으면 또 부채를 키우면 키울수록 금리에 대한 압박과 무게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세가 완전히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때는 이게 투자 수요가 막 몰리면서 정부가 생숙의 이 주거용 사용에 대해서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토부에서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막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피스텔의 기준을 맞추려면은 주차장도 일정 부분 면적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복도의 폭이 1.8m 정도가 돼줘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건물을 부시고 새롭게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역시나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생수구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게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42개 동, 그러니까 1,033개 가구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보면 생수계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봤을 때 8,600 가구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서 달랑이 1% 정도밖에 용도가 안 바뀐 거죠. 그리고 이 그 생수국 자체가 법도 좀 그 깐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차 면적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깐깐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바꾸려면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수기 여기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생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의 피해자의 숫자가 꽤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생수기 2018년에 3만여 가구가 분양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년 동안 2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이런 그 부담스러운 수치 자체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과 대출에 대한 규제, 또 그 다음에 용도를 쉽게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 그 다음에 또 큰 거는 어떤 분양가가 고분양가였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을 낮춰서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청약 경쟁률, 이 틈새 상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657대 1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그 강서구에 있는 롯데캐슬 루에스트인데 여기가 현재 12억 3천만 원 선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분양가가 13억 7천 정도가 돼요. 약 한 1억 정도가 낮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경남 창원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지금 5천만 원 정도 낮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도 쉽게 해소가 되기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상품권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수분양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시장의 흐름과 진단, 또 사실 그때 당시 돌연변이 상품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저금리 유동성에 엄청난 경쟁률을 갖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이런 경쟁률의 효과를 힘입어서 전국 단위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지었던 공급자들의 실수도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나 공급자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주먹구구 형태로 개발 사업을 하거나 분양을 받으면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최근 들어서 이런 경기 침체나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물가가 인상되고 고금리 시장이라면은 결국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분양을 한다든지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토부에서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동결되긴 했지만 몇 년간 이어졌던 주택시장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기준금리가 오르고 나서 특히나 가파르게 인상되고 나서 주택의 거래량도 상당히 축소가 됐고 주택가격도 낙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낙폭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이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에 대한 그 착공량이라든지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 거래량들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됐었는데요. 이런 상황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표, 주택시장의 지표도 중요한 만큼 미국의 주택 가격의 동향이나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여파가 있듯이 이런 기준금리가 미국 안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미국의 주택 시장의 흐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런 미국의 신규 주택에 대한 지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80% 정도가 이 협회를 통해서 건설이 됩니다. 이 협회의 이름이 뭐냐면 미국 전국 주택 건설 협회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지수를 발표해요. 그 앞에 있는 약자를 따서 NAHB 주택 시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자들을 봤을 때 현재하고 향후의 6개월 동안에 신규 주택에 대한 시장 조건이나 또 신규 주택에 대한 예상 구매자들 있잖아요. 실제로 얘기하면은 뭐 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트래픽 해가지고 평가하면서 설문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주택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수를 보고 주택의 건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규 주택 건설의 80%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들이 상당히 영향력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는 바라보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문들을 하냐면 일단 뭐 좋냐 적당하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뭐 높다 아니면 매우 높다 또는 평균이다 낮다 매우 낮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 플러스 되는 추정치라든지 또 마이너스 되는 추정치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개별적인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데 물론 이런 주택시장 안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계절적인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변동을 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수요라든지 또는 학군 수요 또 이사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계절적인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을 가지고 평균값을 내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미 주택 건설 협회 NAHB에서 나온 그 주택 시장의 심리 지수가 일정하게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해요. 45 정도가 나왔는데 전월이 44였거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오름세를 갖고 오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택 시장 지수가 올 초부터 현재 그 넉 달 연속으로 오르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지수 자체가 0부터 100까지 있거든요. 물론 50까지는 도달도 못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보는 그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뭐 관련된 연구원들이나 뭐 전문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곳에서 내놓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완화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그러니까 건설업체에 대한 상황에서 뭐 높은 건설 비용도 부담스러워졌잖아요. 최근 자재비.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재 공급량에 대한 그 정체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모기지 금리가 조금 낮춰지면서 어떤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프레디맥에서 집계한 평균 직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10월 7.08%였거든요. 이때가 정점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2월 초에는 한 6.1% 정도 내렸거든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30bp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 인상에 임박했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하고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가 건설 비용도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공급망 정체도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런 50지수가 머무르고 있기는 해도 그래도 31에서 42, 44, 45까지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연방준비제도 있잖아요. 이곳에서도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뭐 지속하고 있긴 해도 그래도 어떤 정점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지났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하고 또 주택 비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건축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이런 모기지 금리가 정점에 닿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이런 모습 자체가 점점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금리하고 높은 건설 비용 안에서도 주택의 재고가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회복할 수 있고 지금 뭐 NAHB 지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주택의 지금 재고 시장 안에서도 물량들이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주택 공급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영향세가 신규 주택의 수요를 올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한 6%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택 건설 업계에서 자재 조달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또 공급망 차질이라는 문제점도 같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지수 자체가 50을 넘어서는 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안정적인 그 공급망이 확보가 되고 자재비라든지 금리가 6% 이하로 이어진다면은 미국의 이런 지수도 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공급망도 확보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동결을 한 그런 상황이고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주택시장의 지수 흐름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지수 흐름들을 잘 보면서 시장을 좀 파악을 하고 투자나 전략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